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간혹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북극성 3 일반용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용을 일단은 삭제를 해야만이 강사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요거 삭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삭제하게 되면, 북극성 3 일반용을 삭제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주 본 사람들 있죠? 어떤 분들은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가상의 사주 한 명을 넣어놨습니다. 자, 북극성 3 강사용을 설치하게 되면 요 자료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일단 보내야 되죠. 여기를 보십시오. 자, 오른쪽 맨 밑에를 보시면 내보내기를 하면 내문서에 이 자료들이 없어지게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하고 확인. 자, 요 자료가 몇천 명일 때는 여러분들이 꼭 내보내기를 하셔야 되죠. 자, 요걸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북극성 3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어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가 있죠. 자, 여기서 없애야만이 정확하게 없어지죠. 자, 북극성 3. 자, 이걸 제거할 건가 변경할 건가 물어보죠. 자,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컴퓨터에서 북극성 3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고 난 후에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을 넣게 됩니다. 자, 완전히 삭제된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CD롬에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혹시 안 뜨면 여러분들이 강제로, 자, 여기서는 지금 화면이 자동으로 뜹니다. 안 뜨게 되면 CD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강제로 실행을 시켜줘야 되죠. 자,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북극성 3 프로그램 설치할까요? 다음 눌러주면 되죠. 예, 두 번째 화면 떴습니다. 또 다음 눌러주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다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설치가 되죠. 자, 이렇게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닫기를 눌리면 여기에 설치된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한 개 더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어떤 건가니 북극성 3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1년 신수를 보는 자료나 체질을 보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만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드린 북극성 3 자료집 CD를 이 컴퓨터에 넣어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방금 자료집 CD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진 자료집 CD는 다른 데 복사하면 안 되고 내문서에다가 꼭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CD에 넣어보니까 북극성 신수 자료, 북극성 월별 체질 자료, 북극성 체질 자료 해가지고 모두 3개의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는 얼마든지 아까 추가할 수 있다 그랬죠. 저희들도 매년 이걸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따로 저희들께 말씀을 해서 받아가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자료 3개를 똑같이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모두 클릭을 하고 난 뒤에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눌려가지고
보내기를 합니다.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 내문서로 보내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문서로 보내기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지금 다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적을 자, 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옆에 두고 이렇게 하면 되죠. 요 화면을 세 개를 한 개 한 개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지금 다 기존에 있죠. 이렇게 끌어와서 넣어도 됩니다. 자, 단 중요한 거는 그게 내문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북극성 3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의뢰인 관리, 의뢰인 정보도 여기에 다 같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자료가 내문서 안에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시고 난 후에 북극성 3을 아까 설치한 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이 뜨죠. 자, 여기에서 달라진 거는 요 밑에 체질, 요 위에 체질이 지금 들어간 게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사용할 때, 자, 요 광고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광고를 누르면 상단 우측, 그 다음에 두 줄로 했었을 때, 하단에 했었을 때, 뭐 했었을 때 해가지고 광고가 막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북극성 3 일반용은 저희들의 그 홈페이지 주소나 이름이 강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용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적어 놓으면 계속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광고를 하는데 상단 우측 두 줄 이게 어딘가 하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를 아무나 한 명 넣어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이렇게 넣고 보기를 한번 눌려보죠. 자, 그러면 여기 광고가 있죠.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름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요게 상단 우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여러분들 이름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 아, 요거 꼭 명심을 하시고, 자, 제일 먼저 광고 바꾸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의뢰인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김아무개 했는데 아까 중에 조금 전에 이제 보낸 자료가 있죠. 여기에 기존에 한 몇천 명이 있다 그러면 요 밑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가져오기를 해가지고 교체하면, 자, 조금 전에 아아 해가지고 제가 넣었던 저쪽으로 보냈던 자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때는 꼭 내보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져오기를 한다든지 요걸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북극성 3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요 체질이죠. 자, 요 체질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어떤 사주든지 한 사주를 여기에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놓지 않으면 체질 버튼 자체가 뜨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극성 3. 자, 요 체질을 눌리고 싶어도 눌리지 않죠. 자, 근데 어떤 아무 사주나 한 명을 넣으면 체질 버튼이 떠 있죠. 자, 요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버튼이 아무 버튼도 눌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눌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주 한 명을 넣으면 체질, 신수, 장명 다 눌리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체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체질을 하면 체질에 대한 정보가 없다. 없죠. 자,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관리를 눌리면 자료에 대한 것도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었습니다. 내문서에, 요 내문서에 자료를 세 개를 보냈죠. 자, 그걸 가져오기 해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올까요 하면
자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든지 여기 버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류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삽입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료 가져오기를 하니까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이렇게 가져오기 하고 자, 두 번째 제목을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자, 제목 1, 제목 2, 제목 3이 있는데 여기 1은 요 밑에 체질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제목 2에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오행, 여기는 체질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목을 적고 확인을 눌러야 되죠. 자, 두 번째, 자료 관리, 자료는 가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보십시오. 어떤 버튼도 지금 눌리지 않죠.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 뭐, 여기 2008년이 있을 수도 있고, 2010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놓고, 엔터키를 눌리면 쫙 나오죠. 자, 요게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체질 5를 눌립니다. 여기에 체질 5를 눌리고 난 뒤에 쭉 내려가서 체질 5번 있죠. 체질 5, 체질 5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체질이 지금 수체질이죠. 수체질을 눌려버립니다. 그럼 여기 색깔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체질 4 딱 눌리고 여기 체질 4 있죠. 여기 체질 4, 체질 4 눌리면 여기 까매집니다. 조금 윤곽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체질 4 해가지고 여기에 수체질을 눌리버리면 또 색깔이 바뀝니다. 자, 요걸 한번 보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하면 조금 전에 넣은 사람 아아님의 행운의 오행,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뭐가 오행이 좋고 맛, 색깔, 숫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면 바로 인쇄가 되죠. 자, 요 글자는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체질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체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요 똑같은 체질 이름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사실은 1년 신수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1년 신수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자, 요 한번 눌리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기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버튼을 눌려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능을 여기에 체질 부분에다가 해놨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질 들어갔죠? 자, 여기서도 제일 먼저 제목을 먼저 적어줘야 됩니다. 자, 아까 이게 월별 운세 보는 거죠. 자, 월별 운세 설명.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자료를 뚝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내 문서에 자료를 보냈죠. 자, 그걸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료가 들어온 거는 여기 조금 진하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요 밑에는 자, 여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걸 다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되고 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작업을 해서 넣은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죠. 그리고 방금처럼 불러오기를 하면 요 부분이 다 차게 됩니다. 자, 요 외에만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운세 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09년 1월 1일, 1월 달부터, 만약에 2월 달부터 본다. 뭐, 2009년 12월까지 본다 해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어 놓고, 10이라는 자리에서 엔터키를 눌러주십시오. 여기서 눌리면 요 부분의 글자가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엔터키를 눌리니까 나타나죠. 요 부분에. 자, 2009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약간 배워야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버튼을 딱 누지르고 난 뒤에 여기서 글자 하나만 딱 선택해주면, 자, 요렇게 지금은 여기 지금 수동으로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글자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비밀은 비견이 귀신인 사람, 비견이 귀신인 사람 두 가지 요 키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비견이 귀신이라면 그 사주가 신약 사주가 되는 거죠. 자, 비견이 귀신이라고 그러면 그 사주가 신앙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견이 귀신인 사람들은 당연히 신약 사주다 보니까 비견급제 인수편인은 전부 희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평관은 모조리 귀신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가 신앙사주다. 그럼 여기다 딱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떤 거 아니? 신앙자는 인수편인 비견급제가 귀신입니다. 흉신이죠. 그리고 반대로 식신상관, 정제편제가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이 희신입니다. 좋은 용신이 되죠. 자, 요 두 가지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 어떤 공간이,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요 문장들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에는,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요게 비견급제입니다. 뭐, 비견과 급제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식신, 상간입니다. 요게 정제편제입니다. 요게 정관평관입니다. 요게 인수편인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비견이 희신이다. 비견이 희신이면 신약자죠. 신약자는 요렇게 버튼을 누르면 요게 내나 똑같이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평관, 인수편인인데 문제는 비견급제, 신약자는 비견급제가 어떻습니까? 희신이죠. 그러니까 전부 좋은 말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 비견급제가 좋은 말. 자, 그리고 인수편인, 신약자는 인수편인이 어떻게 됩니까? 희신이죠. 전부 좋은 말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신약자는 식신상관이 나쁜 귀신이죠. 나쁜 말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정제편제도 귀신입니다. 나쁜 말 적혀 있고, 여기도 정관평관도 나쁜 말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견급제를 한번, 비견급제가 귀신이다 그러면 신앙자죠. 자, 신앙자는 비견급제가 좋은 말이 있을까요? 나쁜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자, 인수편인이 좋은 말이 있을까요? 나쁜 말이 있을까요? 나쁜 말만 있죠. 그 대신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평관은 신앙자는 전부 좋은 말만 있어요. 자, 요게 순서대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아아입니다. 아아 적어놓고. 자, 사주를 뜩 보니까 자기 사주는 이 사람은 지금 신약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어떤 대운, 이 사람은 한 살입니다. 자, 한 살 보니까 요 대운에 들어가 있는데 병이 자해서 신약합니까? 신약합니까? 그렇죠. 신약하죠. 자, 신약하니까 이 사람은 비견이 희신인 사주가 되는 겁니다. 비견이 희신 사람. 자, 그리고 2월달에 육신을 뜻 보니까 비견이 돼 있죠, 그죠? 비견. 아, 그럼 이런 거예요. 신약자의 처음 시작하는 말은 비견급제. 그 다음에는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평관, 인수편인. 이렇게 순서대로 다 나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질로 들어가 보죠. 자, 2월달, 2009년 2월달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엔터키, 엔터키, 엔터키를 여기서 한 번 더 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눌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제목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다 클릭 딱 해놓고 아까 중에 뭐 했습니까? 신약인지 신앙인지를 정해줘야 됐죠. 저 사람은 신약자죠. 그럼 비견이 희신입니다. 여기 딱 돼 있고 첫 번째 시작했던 말이 비견급제였죠, 그죠? 비견급제. 뭐 비견이다 급제다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첫 번째 여기 버튼 누지르고 없어졌네요. 요 누지르고 다시 첫 번째 글 탁 눌리면 글자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요 번호가, 요게 비경급제면, 요거는 식신상관, 요거는 정제편제, 요거는 정관편관, 요거는 인수편인. 다시 또 비경급제, 식상, 재관, 인수편인, 요렇게 나갑니다. 자, 그대로 이게 나와 있죠. 자, 요게, 1년 신수 보는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본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인쇄 버튼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전문을 볼 때는 여기서 인쇄를 누지르면, 바로, 인쇄가, 됩니다. 자, 포기를 누지르면 바로 포기가 되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가상의 사주를 한번 넣어보죠. 자, 요 사람 사주입니다. 자, 요 사람의 경우는 갑일주가, 자, 요 대운에 지금 와 있다 했었을 때, 갑일주가 대운을 보면, 밑에 수가 있죠, 해. 그러면, 이게 인수편인입니다. 자, 인왕자는 전부 신앙으로 다 보라 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신앙이다. 자, 2월달 운을 뚝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신앙 대운에 2월달 운이 식신상관이 나타나 있죠. 자, 신앙의 식신상관, 요거 있습니다. 자, 가가지고, 2009년 2월부터 2000요까지 보게 되죠. 하나, 둘, 셋, 엔터키 딱 눌리고 난 뒤에, 첫 번째 해놓고, 자, 신앙인지 신약인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비견이 희신일까요? 비견이 귀신일까요? 신앙자니까 당연히 비견이 귀신이죠. 여기 딱 눌리고, 식신상관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건 비견급제니까, 식상, 여기 첫 번째를 딱 찾아줍니다. 그러면, 요 사람 체질이, 봐져 있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해서, 요, 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전체적인 설명 중에서, 체질 보는 거, 그 다음에, 체질 설명하는 거와 1년 운세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거는, 요 다음 편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걸,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두세 번 봐서 한번 연습을 해서 숙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